삼성 SDI 많이들 대응하고 계시죠? 감금님께서는 40%나 담으셨군요. 이 종목을 비중 많으시고 가격대는 다행이죠. 네, 56만 원에 잡으셔가지고 수익권입니다. 저 오늘 주가 빠져도 58만 1000원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수익권에 매매를 진행을 하고 계신데 잘 사신 것 같은데 일단은 싸게 잡으셔가지고 마음고생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요, 전문가님 단기 목표가하고 장기 목표가 둘다 문의를 주셔가지고 어떤 컨셉 컨셉이 조금 더 나은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비중이 많으시니까 둘다 괜찮으면 둘다또 가격도 좀 잡아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에 유리한 종목일까요? 우선은 AB, 삼성 SDI.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앞전에도 이거 한번 했을 때, 전체 상승폭의 38.2% 자리. 그 자리가 이제 47만 전후라고 했었죠. 그이 자리가 이제 바닥이 맞는 자리였고, 지금 반등을 하면서 계속해서 저항을 인식한 자리가 60만에서 61만 사이죠. 그니까 이 자리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뭐 회사 내용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은 뭐 모르시는 분도 없으실 테니까 그분은 넘어간다 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왜 여기서 저항을 받느냐, 이게 앞자리 박스권 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대가 저항이 많을 수밖에 없죠. 매물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 추가적인 강세를 나오기 위해서는 이 라인대를 넘어갈 추가적인 무가가 더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무가한 부분은 이미 실적 발표를 했고, 그 외적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이 지금 미국에 이제 진출을 한다고 되는데, 이제 공장 부지를 이제 조만간 발표를 한다고 하죠. 그 발표를 한다 했었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삼성 SDI가 뭐,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현대차에 공급한다든지, 뭔가 새로운 게더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외적인 회사에서 새로운 게더 들어오는 거라. 근데 그게 안 들어온다면은, 현재 이 자리대에서의 매물을 쉽게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선 1차적으로는 한번 건드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건드리려면은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모멘텀. 아니면은 시간을 두고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는 매물 소화를 한다 정도까지는 됐고, 추가적인 하락이 지금 56만 원 매수까지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지켜진 흐름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단기로 볼 때는 56만 원, 정확하게는 뭐 55만 초반 정도 되는 거고, 이제 상당히 63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요 사이에서의 박스권 흐름이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단기로 볼 때는 요 자리대에서는 매도한다가 되는 거고요.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해서가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인다 됐을 때는 한번 정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넘어간다 될 경우는 조금 길게 볼 때, 그때는 한 68만 원 정도. 요 정도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